방사선을 쪼여 구조물 이상을 진단하는 방사선 투과 검사 작업장 업체에서 또다시 방사능 피폭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수에 있는 작업장에서 무려 10명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중 한 명은 정도가 심해서 치료가 어려운 재생 불량성 빈혈까지 생겼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성규 기자. 네, 이성규입니다. 네, 사고 내용 자세히 좀 이야기해 주시죠. 보통 공장 시설을 용접하거나 지을 경우 시설의 안정성을 파악하기 위해 방사선을 쪼이는 비파괴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사고는 여수에 있는 한 화학 공장에서 비파괴 검사를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피폭 선량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 직원 10명이 방사선에 초과 피폭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방사선 작업 종사자에게 누출이 허용되는 방사선량, 이른바 피폭 선량 한도는 연간 50mSv 이하, 5년간 100mSv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10명은 모두 이 기준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의 방사선에 누출됐습니다. 정도가 심한 33살 문모 씨의 경우 연간 허용치의 20배가 넘는 방사능에 피폭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완치가 어려운 재생 불량성 빈혈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안위는 해당 업체가 작업 현장에 방사성 1일 피폭 선량을 허위로 보고하고 발주자도 1일 작업량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등 부실 관리가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초과 피폭 원인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하고 조사 과정에서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점은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